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먼저 박수 칠게요. 자, 왜 박수를 치냐면은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옷 만들기 재능 기부 보육원에다가 잠옷 만들어 주기를 해보자고 일단 제안을 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아, 나 진짜 감동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 두 개요. 저는 지금 시작을 했는데 한 개라도 할게요.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기쁜 마음에 요 밑에 카페에다가 방 하나 만들었으니까 우리 거기서 요번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애들에게 재능 기부로 선물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카페에다가 진행사항 방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지원해주세요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디자인,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 아니면 내가 꼭 만들어 보고 싶은 디자인들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골라서 저 림빠가 일주일에 하나씩 패턴을 제대로 설명해서 올려드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실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 과정을 쫙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매주 하나씩 계속 올려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름을 공모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어떤 이름을 할까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림빠 따라잡기 이라는 코너를 아마 좀 준비가 되는 대로 코너 림빠 따라잡기를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빠가 참 귀찮게 하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귀찮아야지 실력이 늘어요. 귀찮아야지 실력이 늘어요. 아무도 잔소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안 늘 거예요. 자, 잔소리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실력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림빠가 옷 만들기 정석 시간에 중간 정도나 시작 부분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앞판, 뒷판 이렇게 사진을 올려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 수업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실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앞판 뒷판을 패턴을 떠서 카페 여기에다가 숙제 따미 숙제방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일단 먼저 패턴을 올려주세요. 그럼 저 림빠가 하나씩 체크해서 틀린 부분이 있나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 좋습니다 굿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만들어서 또 만든 사진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수업 들어가 볼게요. 오늘 수업은 뭐냐면 오늘은 제일 어려워하는 소매 달기예요. 소매를 뜨는 방법, 패턴을 소매를 떠서 만들어서 다는 거. 소매 종류가 여러 개죠. 셔링 소매, 퍼프 소매, 일자 소매 뭐 이런 소매들을 오늘은 최종적으로 한 놈만 펜다 디테일 시간 요 소매만 오늘 들으시면 이제는 소매가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일단은 뭐가 됐든 기본 소매를 하나 뜰 줄 알아야 되겠죠. 기본 소매를 뜰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소매를 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몸판이 필요해요. 앞판 몸판과 뒷판 몸판이 필요해서 제가 항상 뜨는 원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매를 뜨기 전에 먼저 뒷판 진동하고 앞판 진동을 체크할게요. 어떤 분이 소매 패턴 뜰 때 품 나가서 그 부분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본 원형에서 품을 나가는 만큼 내려주시는 거예요. 진동은 품을 내가 1인치 정도 나갔다 그럼 반인치 정도 진동을 내려주시고 2인치 나갔다 그럼 1인치 정도 진동을 내려주시면서 소매를 떠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기본 원형 품의 둘레를 체크해 볼게요. 자, 843. 자, 843이 뒤가 843이 나왔어요. 앞에 부분. 841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소매 진동을 잰 다음에 자, 이렇게 반을 딱 접은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소매 통을 정하는 거예요. 소매 통을 줄자로 소매를 제일 굵은 부분을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소매 통을 딱 체크를 하세요. 살짝 타이트하게끔 쟀더니 저 같은 경우는 12인치가 나왔어요. 12인치가 그럼 보통은 5 사이즈가 한 9반에서 한 10반 정도 사람들이 팔 둘레가 좀 틀리니까 9반에서 10반 정도를 놓고
한 66 정도 되면은 한 10반에서 한 11, 10반에서 11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팔둘레가. 그 다음에 뭐 77 정도 된다 그러면은 11에서 한 10반 정도, 뭐 88 되면은 한 12,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이 팔둘레를 재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유를 주는 건데, 여유는 어떻게 주냐면, 잘 들어보세요. 타이트. 손배가 좀 잘 맞는다. 2인치. 자, 여유롭다. 약간 여유롭다. 4인치. 자, 넉넉하다. 굉장히 크다. 오버핏이다. 크다. 6인치. 자,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요 세 가지의 둘레 웬만큼 맞을 거예요. 난 좀 맞게 하겠다. 2인치. 나는 좀 크게 하겠다. 4인치. 나는 완전히 크게 하겠다. 6인치. 자,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팔둘레를 지금 66이니까 쟀던 11일이에요. 그러면은 좀 맞는 스타일로 하려면 13인치 정도가 나올 거예요. 뭐 12에서 13이 나오겠죠. 자기 둘레에서 2인치를 플러스 하면. 근데 나는 조금 셔츠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롭잖아요. 좀 여유롭게 하고 싶다. 4인치. 그럼 얼마죠? 11인치에다가 4인치 아니 15인치 정도? 브라우스 같은 경우는 15인치 정도면 여유로울 거예요. 코트같이 나는 오버핏 크다. 그러면은 6인치 플러스 하니까 한 17인치 정도 소매통이. 그러면은 돼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소매통을 먼저 정하는데 2인치, 4인치, 6인치를 외우셨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한 8인치 정도 떨어진 다음에 선을 하나 쫙 그릴게요. 자, 위에서부터 한 8인치 떨어져서 선을 하나 그리고, 자, 아까 제가 지금 66 사이즈 소매통 2인치 플러스 해서 13인치로 갈 거예요. 소매통을 좀 맞는 스타일이죠. 얘가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맞는 스타일로 갈 거예요. 13인치니까 13인치 반, 6반. 자, 앞 둘레를 쟀더니 8과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8과, 자, 여기서부터 요 선에 만나는 곳이 8과 4분의 1이에요. 8과 4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과 4분의 1 앞 진동이에요. 요 앞 진동이에요. 자, 이렇게 앞 진동을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자, 3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반. 자, 요 부분이 3인치, 3반,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매일같이 이 패턴을 가르치면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제가 3인치 이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딱 그냥 3인치로만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웬만하면 치수를 안 드리고 싶어요. 치수를 드리면 여러분들 그 치수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소매통이 15가 되고 16이 되면 얘도 계속 3인치가 되면 안 되겠죠. 밸런스 맞춰서 조금씩 커져야지 되는데, 그 커지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은 모양을 예쁘게, 라인, 선,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것을 찾으셔야지 돼요. 제가 지금은 여기 기본이 3인치 정도라고 드리면, 이 소매통 둘레가 커지면 걔가 3반이 되고 이렇게 커지고, 얘가 1반이 2인치도 되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몇 분의 몇은 몇, 이렇게 그 공식처럼 드리면은 그 공식에 헤어나지 못하니까 매일 곡이 이상한 곡이 나오는 거. 처음부터 곡을, 예쁜 곡을 보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인치를 나가고, 여기를 1과 2분의 1을 들어왔어요. 요 둘레는 소매통이 13인치를 기준으로 제가 뜨는 거고, 요게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연결. 3인치 나간 데와 1반 들어온 데와 연결.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암홀자로, 암홀자 쓰는 거 잘 보세요. 자, 제가 이거는 깎아서 이 자를 왜 어떻게 깎냐면, 자, 요 인체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소매를 뜨기 전에 인체를 딱 옆에서 보잖아요. 옆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좀 줍죠. 여러분들 이 소매를 뜰 때 같이 이쪽하고 이렇게 예쁘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이따 소매 모양 만들 때도 보여드릴 건데, 여기 부분은 좀 튀어나와요. 여기 부분은 죽고. 그런데 여러분들 소매 떠놓으면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와서 항상 여기가 남게 되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 한번 보세요. 자, 암홀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암홀자로. 자, 암홀자로 얘랑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랑 얘랑 자 요저 여기 선과 여기와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모양 그냥 이렇게 모양 그려놓을게요. 자 그다음 소매 길이를 22 반. 소매 길이 22 반이 기본이니까 22 반. 소매 통을 9인치 정도 넣을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좀 타이트니까 여기 부분 중심 여기 부분에다가 자 요 여기서부터 13인치 정도 13인치 정도 팔꿈치까지 내려서 선 하나 이렇게 긋고 거기서 4분의 1 내려서 4분의 1 내려서 복자로 자 이렇게 해서 요 선은 없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됐죠. 그러면은 두 장을 같이 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뜬 다음에 접었던 걸 펴주시면서 선을 연결 이렇게 자 아까 앞 진동을 쟀는데 여기는 뒤에요. 근데 뒤고 여기가 앞이에요. 이쪽 제가 보이는 쪽이 앞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 토매 패턴을 제가 설명할 때마다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에 잘 봐요. 앞에 이 선 있죠. 앞에 앞부분에 요 선 자 요 끝 진동의 끝선 여기 부분에서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을 올려주시는 그래서 넛집 표시 소매에서는 여기서부터 1과 4분의 1 1과 4분의 1을 넣고 자 1반과 얘랑 여기랑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지죠? 자 이렇게 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암홀자로 얘랑 연결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아까 여기를 제가 쟀을 때 8과 2분의 1이네요. 자 이렇게 쟀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맞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뒷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왔더니 여기에요. 이렇게 보시면 요만큼이 차이가 나죠. 앞판하고 뒷판하고 쟀더니 요만큼이 차이가 나는데 자 여기가 보통 4분의 3에서 1인치 정도 4분의 3에서 1인치 정도면은 6대 4로 표시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낫지가 여기 반에서 6대4로 이렇게 표시하고 요게 어깨랑 만나는 점 요게 앞에랑 만나는 점 이렇게 되는데 소매 모양을 이렇게 놨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런 모양이 나오게끔 그려주세요. 요런 모양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요렇게 지금처럼 들으면 여기가 남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곡을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타이트 기본 소매 기본을 이렇게 뜨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뜨는 연습을 하시고 바로 이제는 그러면 소매를 요런 소매 보면 셔링 소매 요런 소매 보면 퍼프 소매 자 셔링 소매하고 퍼프 소매하고 좀 틀려요. 제가 그 소매 셔링 소매하고 퍼프 소매 뜨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아 요 4분의 3 차이 나는 거는 홈 줄이기로 다는 거예요. 요거는 홈 줄이기로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셔츠라든지 소매통이 넓어져서 셔츠라든지 이 홈 줄임은 타이트할 때 꼭 필요해요. 자켓
할 때, 앞에가 패드를 넣어서 이렇게 각지기 위해서는 이 홈줄임 4분의 3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안 그러면 땡겨요. 나중에 또 한번 공지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나는 이 홈줄이기가 싫다. 그냥 딱 후메가 맞고 싶다. 셔츠처럼. 셔츠에는 그런 게 없, 홈줄임이 없어요.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살을 낮춰서 뜨는 거예요. 나는 이 홈줄임이 싫다. 그럼 반인치 정도 위에서부터 내린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줄이면은 얘가 2세 분량이라고 하는 홈 줄이는 분량이 없고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셨죠? 근데 홈 줄이기를 하면 여기 소매가 여기 옆에가 당기지 않고 예쁘게 달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편하기 때문에. 소매통이 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본 원형이 이렇게 기본 원형 패턴이 됐죠. 자, 그러면은 셔링 소매하고 퍼프 소매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넓게 잘리셔 이렇게 평균 2인치 정도나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라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선을 하나 여기다가 그리기 전에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 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요렇게 그린 다음에 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표시 꼭 하시는 거예요. 어깨 만나는 요렇게. 자, 요렇게 선들을 다시 그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매 모양이 나오도록 그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요 소매 둘레를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요렇게 놓으면 여기서부터, 자, 얘는 무시하고요. 여기서부터 재볼게요. 한 7반 정도 되니까, 여기도 6:4로 여기가 4인치, 여기가 3반. 여기가 어깨. 요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샤링을 이쪽은 4인치를 잡을 거니까 4인치 정도. 여기서부터 샤링. 얼마큼? 4인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반. 그러면 여기서부터 3반. 더 플러스해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3반이에요. 3반. 여기가 4인치고 그럼 플러스에서 4인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를 셔링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반을 셔링을 잡으라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7과 2분의 1을 셔링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놓고 여기 부분은 셔링을 잡는데 소매 둘레만큼 잡겠죠. 그러면 한 7인치 정도 셔링을 잡으라고 할게요. 셔링을 7인치 정도로 잡는 거. 고무줄로 잡아볼게요. 고무줄로. 고무줄로 7인치 정도로 여기 소매통을 잡는 거. 이렇게 놓으면 이게 바로 셔링 소매예요. 잘라볼게요. 기본 원형 패턴을 하나 제가 카피했고 예, 이번에는 아까는 요 셔링 소매하고 이번에는 요 퍼프 소매를 뜰 거예요. 뭐가 틀리죠? 셔링하고 퍼프하고. 그렇죠. 셔링은 여기만 셔링 잡혀서 이렇게 그냥 셔링이 잡힌 거예요. 근데 퍼프는 여기가 서요. 여기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끝부분이 이렇게 셔링이 이렇게 잡히면서 서요. 퍼프는 이렇게 쓰고 셔링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소매. 아까 셔링 잡은 거는 그냥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퍼프 이렇게 살짝 뽕긋하게 쓰는 퍼프 소매를 떠볼게요. 자, 기본 원형 하나 카피하시고요. 자, 이번에도 자를 건데 자르는 게 좀
틀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과, 자, 넛지 부분 된 선과, 자, 여기 중간 정도 된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요번 거는 여기만 퍼프 잡고 소매는 그냥 일자로 갈 거예요. 자, 자르는데 퍼프는, 자,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쪽이 앞쪽, 뒤쪽이 있으면 소매를 이렇게 피자 자르듯이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 내가 퍼프를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고, 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간 만큼이 퍼프의 봉봇 사는 분량이에요. 그거의 반이겠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거의 반이에요. 요 정도 살짝 봉긋하게 쓰고 싶다, 이렇게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더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더 퍼프 이거는 이렇게 볼록 사는 분량이 더 많아지는 거고, 자, 오늘은 저는 적당히 1인치만 해볼게요. 살짝만 나오게끔 퍼프를 살짝만 나오게끔 한 1인치 4분의 1 정도만 해볼까요? 자, 얘네들을 1인치만, 요 첫 번째 애들을 1인치로만 올리면 나머지는 갖다가 대면 저절로 벌려져요. 얘네들이 높아지면 얘네들이 셔링 물량이 많아져요. 자, 요렇게 놓은 다음에 그려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놓으면은 원형 볼까요? 원형은 여기 있었어. 요게 원형에서 요만큼이 커진 거예요. 요게 이제 퍼프 사는 거예요. 아까랑 잘라서 옆으로만 벌린 거하고 좀 틀리죠. 그죠? 요게 이제 퍼프예요. 그러면 다시 선을 만져 줄게요. 자, 요번에도 요 둘레가 체크를 한번 할게요. 8반 정도를. 자, 요만큼 분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량이 퍼프를 잡을 건데, 셔링을 잡을 건데, 자, 제가 말했죠. 요 분량이 요만큼 분량 더, 여기를 쟀더니 1반, 그럼 1반 정도 나간 데다 표시하나. 얘 쟀더니 1,4,1 정도, 그러면은 1,4,1 정도에다 표시. 자, 뭐냐면, 얘 셔링 분량을 잡을 건데 어디서 또 어디까지 잡을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두 배 정도 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분량만큼, 요 분량이 243 여기서부터 셔링을 잡아서 243인치를 여기를 셔링을 잡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퍼프예요. 자, 얘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얘가 퍼프 소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셔링 소매, 퍼프 소매, 그 다음 기본 소매 이렇게 떴는데, 이 기본 원형 패턴, 기본 소매를 하나 떠놓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밑에가 이렇게 넓게 퍼러진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잘라서 밑에만 벌려줘도 되고, 그쵸? 뭐 여러가지 7부 뭐 하더라도 긴팔에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요 기본 원형만 잘 뜨시면 모든 패턴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본 패턴을 하나 가르쳐 드렸고요. 그 패턴을 가지고 셔링, 위에와 밑에를 같이 셔링을 잡는 셔링 패턴, 잘라서 옆으로만 벌린 거 가르쳐 드렸고, 퍼프 소매 옆 위에 부분만 뽕긋하게 사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는데,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저번에 제가 떴던 숄칼라에 소매를 안 달아놨는데, 거기다가 한번 소매를 한번 골고루 달아볼게요. 자, 그럼 미싱을 잠깐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 소매 먼저 재단해 볼게요. 한쪽만 할게. 한쪽씩만 다를 거기 때문에. 자, 시접은 반인치로 돌릴게요.
자, 이번에는 양쪽 위아래로 샤링 소매를 잡아볼게요. 자, 얘는 먼저 엽서를 받기 전에 여기서부터 한 3-4인치 정도에서 요렇게 옷담수를 박아가지고 끝에 4분의 1로 옷담수를 박아가지고 살짝 당겨서 홈줄이기로 다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옷담수를 박아갖고 올게요. 자, 여기 부분 시접 4분의 1로 쭉 해가지고 홈줄임 제일 넓은 담수로 쭉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끊어주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자, 요 한장 소매라고 해가지고 자켓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 여기에 홈 줄이기로 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끝에 반인치 시접에 4분의 1로 옷담수로 제일 넓은 담수로 박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땡겨서 아까 패턴에서 4분의 3 정도가 모자랐던 만큼 이렇게 홈 줄이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홈 줄이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당기는데, 셔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홈줄이기는. 홈줄이기는 셔링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줄여줘서, 셔링이 잡히면 안 돼요. 이렇게 말리게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말리게끔 한 다음에, 요 소매 패턴 뜨는 걸로, 이렇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양을 딱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마친 다음에 이렇게 빠바바 우는 애들을 죽여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싹 죽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이고 나면 모양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말리는 거.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달리는 걸 소매를 좀 이따가 이렇게 달아볼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샤링을 잡는 걸 해볼게요. 얘 또한 4분의 1로 쭉 샤링을 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무줄로, 그러면 7인치 고무줄로 해볼게요. 밑단은 고무줄로 해보고 위에는 샤링 잡아서 올게요. 자, 위아래로 샤링 잡는 거, 위아래 먼저 샤링을 쭉 잡아볼게요. 4분의 1로 샤링을 쭉 잡을게요. 끝까지 샤링을 쭉 빼서 잡을게요. 자, 밑단은 고무줄 7인치로 잡은 애를 가지고 밑단에 놔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요런 식의 모양에
이렇게 샤링 소매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자, 얘 요 조금 이따 이제 달아보고 마지막으로 퍼프 소매 위에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샤링 잡고 이렇게 옆에 박아 갖고 올게요. 자, 퍼프 소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한 데까지 셔링을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퍼프 잡았고, 자, 퍼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셔링을 잡은 다음에 당겨 주시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퍼프는 이렇게. 그러면 볼록 이렇게 사는 분량이 생기는 겁니다. 자, 기본 소매를 이렇게 아까 홈줄이기로 줄였죠. 걔를 여기 어깨에다가 여기 낫지 위에 있는 애랑 맞추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소매를 달아볼게요. 자, 소매를 한 안쪽에다 넣어서 여기 어깨, 요 어깨 낫지랑 소매 낫지랑 어깨랑 딱 맞춰주신 다음에 핀이나 아니면 집게 같은 경우 있으면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한번 둘레 전체적인 둘레를 맞춰봐 주세요. 이렇게 맞춰서 딱 맞는다. 뭐 남는 데가 좀 없이 딱 맞는다라고 하면 미싱을 해볼게요. 항상 소매 달 때 이렇게 홈줄이기가 돼 있는 소매를 달 때는 위에 소매에서부터 다는 게 좋아요. 이게 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소매에서부터 다 달아주시는 거고. 자, 반인치 정도로 박을게요. 자, 소매를 달 때, 소매는 살짝 이렇게 말아서 주시는 게, 이렇게 살짝, 이쪽 걸로 살짝 말면서 살짝 이렇게 고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면서 찝히는 데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박다가 찝히는 데가 없지 쫙 펴주면서 잘 박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 박으신 다음에 찝힌 데가 없는지 뒤집어서 쫙 소매를 봐주시는 거예요. 자, 찝히는 데가 없으면 잘 박혔네요. 자, 홈줄이기로 이렇게 패턴을 뜬 다음에 소매를 딱 넣고 시접을 소매 쪽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소매가 잘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하나 셔링 소매도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저번 시간에 해놓은 거에 셔링 소매도 한번 달아볼게요. 셔링 소매 아까 이세 부분 이렇게 낫이 표시된 데서부터 제가 얼마라고 써놨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7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달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끝부분서부터 여기까지가 7반이 되도록 일단 7반이 되도록 맞출게요. 이렇게 해서 7반이 어느 정도 딱 되게끔 놓은 다음 이렇게 모양을 놓은 다음에 소매를 달아 볼게요. 자, 이렇게 몸판이 있으면 소매를 달아 볼게요. 자, 소매도 끝부분 낫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깨랑 닿는 부분. 자, 이 샤링을 잡을 때는 샤링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쫙 펴주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당기면서 딱 샤링이 예쁘게 잡히면서 이렇게 딱 펴주면서 박아주세요. 쫙쫙 펴주면서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쫙쫙 펴야지만 예쁘게 되니까 이렇게 쫙 푼 다음에 찝힌 데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예쁘게 셔링이 달렸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샤링이 골고루 예쁘게 달렸는지 확인했더니 골고루 예쁘게 달렸는지 확인하고. 샤링 소매도 이렇게 골고루 잡아가지고 고무줄로 돼서 이렇게 샤링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퍼프 소매, 약간 뽕긋하게 사는 퍼프 소매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퍼프 소매를 여기까지 잡은 데랑 다시 얘도 똑같이 낫지 부분 있는 여기랑 맞춰서 항상 소매 쪽을 위로 올라가게끔 하신 다음에, 자, 낫지 있는 부분이랑 딱 맞춰서 주시고, 셔링 부분을 골고루 잡아주시고, 그리고 중심에다 올려놓으신 다음에, 자, 샤링 부분이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딱 맞춰서 주세요. 자, 이렇게 찝히는 데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얘도 잘 박았으면 뒤집어서 셔링 부분도 뽕긋하게 잘 사는지 보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번에는 퍼프 소매, 퍼프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퍼프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퍼프가 뽕긋하게 사는 부분까지 해서 살짝 다려주면서 입혀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얘는 지금 제가 기본 소매, 홈 줄이기로 떨어온 소매예요. 자, 소매를 잘 뜨면 이렇게 똑바로 해서 앞쪽으로 좀 이렇게 가줘야 돼요. 이렇게 이 옆선보다 살짝 요 끝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소매가 잘 달리면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뒤로 가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홈 줄이기로 이렇게 패턴을 뜬 거예요. 이번에는 잘두 개를 제가 셔링하고 퍼프하고 같이 양쪽을 달아봤어요. 자, 셔링은 그냥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셔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셔링은 여기서부터 그냥 떨어져서 되고, 퍼프는 살짝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거. 잘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두 개가 틀리고 패턴이 틀리게 뜨는 방법. 자, 어깨가 드롭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셔링 소매를 이런 식으로 떠줘야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고, 약간 어깨를 좀 작게 놓으면서 살짝 봉긋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퍼프 이렇게 뜰 거예요, 소매를. 자, 여러분들도 디자인을 보면서, 아, 얘는 퍼프로 뜨면 되겠다, 얘는 셔링으로 뜨면 되겠다, 아니면 얘는 기본으로 홈줄로 해서 뜨면 되겠다, 이제 소매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제 숙제 미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숙제 검사할 거고, 자, 여기 숙제, 요거 앞판, 뒷판, 요거 숙제, 패턴 떠서 여기로 올려주시면 저 림바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 숙제들 올려주시면 저 림바가 검토해 드리고, 그걸로 검토가 끝난 걸로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거. 이게 숙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소매 완결편을 오늘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더 보시기 바래요. 자,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디테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안녕!